안녕하세요. 히어리몰 로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품 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혁입니다. 자, 오늘 뭔가 이렇게 딱 쇼핑백에 아담한 사이즈의 또 영롱한 주황색 박스가 있을 건데요. 한번 조심스럽습니다. 항상 얘는 다른 애도 그렇지만 얘는 더욱더 조심스러운 자, 또 이 영롱한 주황색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여기도, 저는 이 스티치도 곱스러워요, 이제. 스티치 보십시오. 여기. 자, 헤르메스 페리스 뭘까요? 어? 자, 이게, 잠깐만요. 제품이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. 어, 이게 뭘까요? 이게 작은 거가 뭐 들어있고. 여기도 아, 네. 그럼 이게 아, 저는 알겠습니다.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. 만져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. 이게 또 아, 이게 참 이건 바로 벨트였습니다. 그래서 벨트라서 제가 만져보자마자 알게 됐던 거고요. 벨트 한번 조심스럽게. 야, 지금 에르메스 제품은요. 보자마자 어떤 말보다는 야란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거 갖고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감탄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. 이게 실제로 보면 이 가죽의 이 질감이라 그러죠. 이게 좀 다릅니다. 사실 저희가 명품 제품을 많이 보잖아요. 대표님은 더 많이 보실 거고. 근데 좀 이거는 달라요. 에르메스는 좀 가죽부터 다르다. 여기 스티치가 뭐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? 기계보다 더 정교한 그런 수작업 스티치가 역시 되어 있습니다. 이 그 수제라고 하죠? 이런 거를 이런 것들도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. 에르메스에서는 아무래도 정말, 그렇죠. 정말 교육이 잘 된 사람한테만 제품의 이런 스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려는 이런 거를 맡긴다고. 그래서 어떤 다른 차이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. 이게 네, 요거 같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, 에르메스 이제 금장 아 이게 여기가 예, 금장 이제 잠깐만 요것도 좀 귀엽지 않습니까? 이거 갖고 싶네. 이렇게. 귀엽습니다. 좀 이제 그 안에 금장 H 모양으로 된 칸치니 벨트라고 그래서 이 금장이 굉장히 이쁘다. 이쁘죠, 아무래도. 사실 많이 보이잖아요. 뭐 결혼식장 같은 데 가도 남자들이 H 벨트를 많이 차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런 논란이 많죠. 워낙 이 제품이 가품이 많은 벨트잖아요. 근데 좀 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. 이게 진짜 에르메스는 작은 차이가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그냥 다릅니다. 작은 차이들이 많아요. 이게 H 에르메스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면 벨트예요. 그래서 이제 요 카멜 골드 색상이랑 골드 블랙이라 그래서 골드 색상과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죠.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. 다음에 이제 캐주얼하게 찰 때는 또 골드 색상으로 해서 차면 고급스럽기 때문에 금장, 은장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제품은 금장 간치니의 골드랑 블랙 양면 벨트입니다. 스트랩이 골드 블랙입니다. 남자들이 살짝 그 벨트 로망 중에 한 제품이잖아요. 이 H 금장이 앞에 딱 있고 누구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벨트인데. 참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, 에르메스는. 근데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듭니다. 이게 뭐 다른 브랜드라든지 뭐 가령 뭐 가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차이들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하이엔드 제품으로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건 뭐 벨트랑 한번 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?
이제 그냥 느낌으로 딱 이렇게 하면 매칭하는 색깔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, 끼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끼우면 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끼면 이제 자국이 아무래도 나니까 네네,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차게 됩니다. 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, 너무 고급스럽습니다. 이 말 못할 이 가죽의 질감과 이게 화면으로 보일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 여기 이런 부분과 이런 금장의 느낌이. 네,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제품 너무 갖고 싶었는데요. 에르메스 양면 벨트, 금장 벨트죠. 한번 봤습니다. 이 제품도 너무 인기 많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위시리스트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히어리몰 러스트였습니다. 네, 로지드 페오세입니다. 감사합니다.